네, 오늘 대부분의 전문가 하락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명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정유주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우진 등 원전주 주목하고 있고요. 다월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FNF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위메이드맥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DL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이사님, 어제 2,400선은 지켜낸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어제까지 사흘 연속 상승이긴 한데요. 오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전일 같은 경우 시장이 뭐 굉장히 뭐 좋은 시장은 아니었지만 조금 뭐 조정받는 코스닥 시장 특히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뭐 코스피는 상승을 했죠.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었는데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 미국 시장이 찬물을 한번 확 끼얹었죠. 전일 밤에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와 리치먼드 연은지수가 상당히 좀 둔화되면서 시장이 금요일과 월요일, 화요일까지 좀 환호했던 이유는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상당히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환호했던 거거든요. 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기가 침체된다고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 걱정보다는 경기가 덜 침체가 된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 지금 시장 매우 싸구나.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연준 주요 위원들의 발언들도 있었죠. 그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 여기에다가 이 인플레이션 뭐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고 리치먼드 연은의 이 제조업 지수가 이 지난달이 -9였고요. 예상은 +2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19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리치먼드라는 지역은 이 수도권 지역에서 이 다른 지역보다 이제 전문직들이 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경기 침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예상을 크게 하회한 지표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강하게 좀 자극을 하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 안 그래도 한번 좀 차익 실현하고 올라가고 싶죠.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가 다시 겹치면서 시장 하락을 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국내 시장 오늘 예상을 해본다면 당연히 이제 하락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마이너스 한 1%대, 1%에서 2% 사이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시작은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상황을 본다면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뭐 지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진다? 한번 이 무서움을 맛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온다 그러면 그 무서움이 반도 안 되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완화돼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이상으로 하락은 하겠지만 하락폭은 상당히 많이 줄여가면서 이 시장은 마감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좀 있으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종목과 섹터들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1, 2% 정도 하락세를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지만 하락폭을 줄여갈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수치를 보고서 저도 좀 놀랐는데 생각보다 낙폭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뭐 낙폭이 나온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소비자 신뢰지수가 생각보다 예상치를 못 미치게 나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죠. 그래서 약세를 보였고 미증시 같은 경우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기술적으로 보자면 5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후반에 어느 정도 만회를 해줬다면 크게 우려되지 않았을 텐데 종가까지도 좀 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약세 출발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등을 이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조정은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일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며칠간 이어진 반등에 따른 매물 출회 정도로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주까지 스포츠피 기준으로 2385포인트가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인데 오늘 이제 이 5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해주는지 여부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시장의 앞으로 방향성을 예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수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딱히 크게 위협적인 상황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어쨌든 명분을 가지고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수적인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들이나 섹터들이 분명히 있는데 뭐 그동안 전통적으로 강했었던 반도체라든지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 경기 침체에 대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좀 밀어두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뭐 많이들 말씀하고 계신데 이 원자력입니다. 이 원자력에 관련돼서 대통령이라든지 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 원전 세일즈를 나서고 있는 부분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원전을 다시 한번 재가동하거나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뭐 탈원전을 벗어나서 원전에 대한 육성을 시작하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뭐 르네상스가 제2의 르네상스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성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유럽에서도 이제 뭐 지속적인 환경적인 부분에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까지 계속해서 부각되는 그 택도노미에 포함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주가 변동성은 이미 좀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주가름이 어쨌든 정배열에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따라 붙기는 좀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본다면 이 원전에 대한 관심은 뭐 올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2385포인트가 코스피의 5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 이평선의 지지 여부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원전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이사님. 네, 정유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이 정제 마진이 급등을 하면서 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 나오면서 정유주들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좀 전에 시장 말씀드릴 때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으니 실적 관련된 실적 잘 나올 만한 종목들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정유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유가가 120불까지 갔으면 더 좋았겠죠. 이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에 대한 평가 손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 110불 정도, 100불 이상에서는 여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이 원유 가격, 국제 유가의 가격이 있고요. 정제 마진은 계속적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10달러만 넘어도 굉장히 좋은 정제 마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거의 30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정제 마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가장 2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가는 근데 이 6월 한 10일 정도부터 시장 조정받으면서 같이 하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 상승하고 있는 이 반등에 대한 초입 부근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좀 덜하고 실적은 굉장히 좀 좋다라는 포인트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SOIL 같은 경우는 정유 쪽 비중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성이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희석이 되고 있죠. 배터리 우려감만 사실 없다 그러면 SOIL처럼 좀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려감은 줄어들고 있고 정유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유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이 원자력 쪽에서 우진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어 장비 제조업체,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나 제어 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냉각수 온도를 측정하거나 중성자와 제어봉 위치를 계측하는 데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자력 관련주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을 생각을 하는데 우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글로벌 흐름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2022년도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30%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관련돼서 ETF 상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도 어느 정도 비중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진이란 기업이 뭐 당장에 쫓아 들어가긴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면서 시장에서 좀 조정을 받거나 눌림이 나올 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진 원전 관련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